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로디 아우컨 라인인가요? 그거에 도수 필름을 붙인 리뷰를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막 받았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.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도수 필름을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도수 필름을 부착해 보았습니다. 원래 라이딩 할 때는 이제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. 그냥 이제 어디 밥 먹으러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가거나 뭐 휴대폰 볼 때, 그리고 가민 같은 거볼때좀더 노력을 해야지만 볼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그 도수 필름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. 가격은 뭐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40만 원 중후반이나 50만 원 하는 것 같고. 네. 서울에 그 유명한 곳에서 했습니다. 했고요. 지금 해보니까요, 처음에 도수 맞췄던 거에 비해서는 도수를 낮췄어요. 그 지면이랑 그제 발이랑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, 가까워 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그런 도수 잘못 맞췄을 때, 아니면 도수를 갑자기 높였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도수를 좀 낮췄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. 왔는데 라이딩은 더 해봐야 되는데, 일단 집에서 껴봤을 때는 1부터 10 중에 한6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. 안경 꼈을 때 기준으로 1부터 10에서 10이면은 한 6이나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절반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. 불편함이라든가 어지럼증만 없으면 그래도 휴대폰 볼수 있고, 가민 보는데 문제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좀 중요한데, 2년 AS를 해줄 수 있대요. 그래가지고 2년 AS 받을 수 있고, 유상 AS 하면은 이제 뭐한 몇만 원 주면 이제 새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. 2년 안에는. 2년이 지나서는 이제 돈이 더 많이 들겠죠. 그리고 이게 땀 같은 거 묻었을 때는 물로 잘 닦아가지고 하라고 하고요. 네, 뭐 로디는 처음 써보네요. 제가 원래는 저기 알바 옵틱스에 스트라토스를 썼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거 써봤는데, 이제 곡면이라 그러죠. 이 아래랑 위에랑 이렇게 꺾어지는 거가 알바 옵틱스는 6인가 나왔었고, 얘는 7 이상이 나와요. 그래서 더 방풍이 잘될 거라고 하시는데, 착용감은 알바 옵틱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. 로디는 좀더 얼굴에 많이 여러 군데가 닿거나 밀착이 되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곡면이 있으니까, 곡률이 있으니까 밑에 이 범퍼를 댔을 때는 아래쪽 광대뼈가 저 같은 경우는 닿더라고요. 그래서 밑에 이걸 떼면 이제 안 닿아서 좀더 편한데, 이제 그랬을 때는 또 방풍이 잘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다 붙인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범퍼를 제거해 볼 예정입니다. 퍼플 변색 미러이고요. 화이트 프레임이고, 이게 프레임이랑 이 뭐라죠, 렌즈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보니까 할인을 많이 하던데, 이 조합은. 아무튼 그건 구매하실 때그 프레임과 그 렌즈의 그 조합에 따른 가격을 한번 확인하시고 프레임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헬멧이 화이트라서, 그리고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자전거 탈 때는 무조건 화이트로 했습니다. 보면은 테두리 뭐 블랙 범퍼도 있고요. 이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, 공원 같은 경우는.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코 받침 조절되고, 다리 여기 조절되고요. 여기는 안 되고요. 네. 그리고 뭐 범퍼는 다뗄수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또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. 답변 드릴게요.